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병규 안보스코 신부입니다. 저와 함께 10번에 걸쳐서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그죠? 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방송으로 남아 또 성경의 어떤 주요한 주제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면서 신앙적인 그런 어떤 신앙감을 잃지 않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10번에 걸쳐서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성경을 접근했던 방식과 조금 낯선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 나 이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낯선에 불편하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 방송은 성공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이른바 비판적인 생각 없이 그런 거구나 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 책인가? 기존에 우리 알고 있었던. 대개 제가 뭐 입문 수업을 할 때 신자분들에게 첫 마디 시작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먼저 칠판에 써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이고 조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느낌까지 이렇게 신자분들이 갖는 모양이에요. 성경은 당연히 하느님 말씀인데 하느님 말씀인가? 라고 물어버리니까 그 전에 성경이라는 표현부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교학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이 성경은 이른바 경전이 아니거든요. 이슬람교의 코란 그 경전 자체는 이거는 고치거나 뭐 어떻게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신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이른바 그 텍스트 비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문은 없습니다. 원문에 가장 근접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살고 기록한 사람들의 그 기록에 원문도 없는 상태고 겨우 이제 갖춰놓은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원문이 만약에 오늘 발견된다면 또 우리는 고쳐야 되겠죠. 그 글 자체가 경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도 그리스 말에 이것이 글이고 책이고 이런 의미지 거기다가 홀리 바이블이라고 했을 때 성서라고 했을 때 거기 그래도 예수님의 행적이 적혀져 있고 하느님을 믿었던 신앙인들의 어떤 삶의 흔적이 있으니 거룩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해서 성서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한국은 더더욱더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경자까지 서자를 경자로 바꿔버렸죠. 성경. 근데 사실 이것은 원래 본래에 우리가 우린 뭐 성경이라고 하자고 했으니 성경이라는 의미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거 성경에 대해서 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약간 낯선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말고 그 거룩한 책을 왜 저렇게 그냥 일종의 하나의 책으로 제가 격화시키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격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게 보고 너무 높게 보고 너무 막 천상의 소리같이 여기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하는데 상당히 우리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 일 안에서 속 시끄러운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은 이 성경 읽고와는 좀 관계가 없는 것. 이것도 자꾸 경전화해버리는 것. 그 두 번째 우리 뭐 거룩한 독서다, 성서 뭐 모임이다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하고 읽어 나가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내가 뭐 조금만 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삶이 어떤 윤택한 성경 말씀으로 좀.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클라이막스 사건은 십자가 죽음인데 누가 죽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의 평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결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독히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진짜 하나의 글로서 하나의 진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로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것을 이 성경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다일까? 라는 질문. 여기서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나 세상살이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그것이 하느님을 온전히 담아놓을 수도 없고 하느님과 다른 거죠. 신의 세계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거예요. 계시 자체가 아니라 계시된 곳 이 세상은 계시 자체와는 달라요. 다른 곳에서 이른바 지상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대에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 뜻일까? 그것을 늘 고민하죠. 우리 뭐 당연히 신앙인들 우리 여기 신부님, 수녀님 계시지만은 당연히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의 흔적을 우리는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좀 봐야 되겠다. 하느님이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써라. 써서 그대로 기록해라. 라고 한 것이 성경이 아니다. 설사 하느님 나타나셔서 그대로 써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지혜가 인간의 단어 글자 안에 담길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이 될 수 있죠.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치원생이 자기 대학의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써놓은 글을 이 박사님과 교수님이 아무리 유치원생에게 쉽게 설명해 준들 알아듣겠어요? 유치원생의 그 말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겠어요? 못 담아놓죠. 인간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글자 그대로 담겼다.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문자주의 혹은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지향합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빠지는 신앙인들이 좀 있죠. 성서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글자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흔적인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느님 말씀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신앙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신앙적 삶의 흔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체화되어서 내가 말씀 사리를 할 때 그때 하느님과 나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승화되는 거죠. 내 삶이 그럴 때 성경은 나에게 하느님 말씀으로 작용한 것이지 성경 자체가 하느님 말씀이다라는 그 도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뭐 내가 탁 받아 먹으면 바로 내가 짜잔 나 하느님 계시 받았다. 이거 뭐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시험 쳐서 통과했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추수꾼으로 들어가면 뭐 이만희 그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이만희 선생님한테 구원의 어떤 은사를 받아서 완전 낙인 탁 찍는 걸 구원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절대 성경도 아니고 한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체화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갈 때 하느님 말씀, 성경의 하느님 말씀으로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요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루카복음 서문, 그러니까 루카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어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 루카복음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거 다르게 번역해보겠습니다. 완성된 일이에요. 이제는 끝이 났어요. 완결된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엮어요. 많은 이들이. 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완성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체가 구원의 완성, 구세사의 완성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많은 가르침과 많은 기적들이 그 일이 완성된 일, 일은 있어요, 사건을.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로 엮어놓죠. 이야기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면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거나 제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글로 한번 이야기로 바꿔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평화방송 얼마나 보나요? 지금 몇 분 많이 보시나요? 네. 예. 네. 뭐 한 100만 갑시다. 예. 네. 100만. 예. 네. 한 100만 명이 보고 있다. 그러면 100만 명이 제 글을 썼을 때 이야기를 엮었을 때는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평화방송에서 요한 묵시록 그 강의를 했었었는데 참 신기한 게 요한 묵시록을 26강을 했어요. 26번이나. 했는데 평화방송에 전화를 와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아, 요한복식 이런 내용이 어떤 거냐 어떤 거냐 뭐 이런 거 물으면 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PD님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이런 걸 묻습니다. 이런 거 무슨 얘기 보내오시는 거예요? 보낸 내용이 참 아, 내가 26시간 동안 내가 뭘 했나.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 신부님 그 강의할 때 그 나타난 신부님 안경테 어디서 하셨는지 자켓 어디서 사셨는지 우리 남편 좀 뭐 자켓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요한 묵시록을 본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저는 마네킹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런 식의 사람마다 보는 건 다 다르고 이야기로 엮는 순간에 다 달라져요. 벌써 여기서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 엮는 데서 뭐를 연구를 하냐면 당시에 그리스 문화 안에서 그 이야기를 엮을 때 어떻게 엮었는가, 그 형식은 어떻게 됐는가,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던가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들의 연구를 막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1차적 접근 방법에 우리가 이른바 역사 비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야기는 지금 많은 완성된 일을 이야기로 엮었습니다라고 흐르죠. 근데 설명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은 1차적인 우리 첫 번째 접근 방법이에요.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당시에 그 이 사건을 글로 옮길 때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떤 형식으로 썼는가? 이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알고 글을 쓸 때 그건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어를 알고 신약성경 어떤 그리스어로 써있냐 클래식한 그리스어가 아니라 코이네라는 그리스어로 썼거든요. 대중 그리스어.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그리스어들이 약간 오류들이 많아요. 좀 거칠고 마치 한국 사람이 영어로 작문했는 느낌 이런 것도 있고 물론 화려한 글들도 있죠. 예컨대 사도 바울의 서간이나 야고보 서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가 되게 화려합니다.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서 막 치고 나가요. 성경은 되게 이런 공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디 모임 가서 공부를 하면 어떤 식입니까? 당시 시대 배경이 어땠고 저자가 어땠고 당시 이런 상황이었고 또 신자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뭡니까? 요한묵시록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강의하다 보면 아 당시에 묵시주의가 어떤 현상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서를 떠나요. 다시 말해서 글을 떠나버려요.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 내 기록을 해요. 저 지금 오늘 제가 방송 때문에 차를 운전해 왔는데 터널에서 또 사고 났더라고. 그 사고 났는데 보니까 와 외제차 엄청 좋은 차가 앞에 있는데 뒤에 우리나라 국산차 그냥 SUV 그렇고 그런 차가 갖다 박은 거예요 지금. 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지금 그 장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그죠? 예, 그 생각 와 이제 저 뒤에 국산차 운전자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글을 적었을 때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다 아니라 어떤 뭐 저희 선배 신분도 그렇습니다 바로 성공에 끊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유학할 때 선배 신부님하고 길거리에서 맥주 한잔 딱 하고 있으면 외국에는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냥 막 하고 앞바퀴 들고 쫙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파리에 쫙 가면 그 선배 신부님 늘 마시다가 그쪽을 향해서 이래갖고 광복을 형님 왜 이랬습니까? 다른 프랑스인들도 보면 좀 이상하게 보면 왜 이랬습니까? 저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니 이게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저런 식으로 시내 한복판에서 저런 식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면 그래서 빌어줘야 된다. 안 다치도록 막 그래. 그러니까 신앙인이 봤을 때는 글을 옮길 때 이 글의 목적은 완전 달라지죠. 사건 자체보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사건의 그 의도보다도 시대의 상황이 사건이 어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교통사고 같으면 경찰이나 보험회사들이 할 일이죠. 그 사고 당사자가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그거는 어디에서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처지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 사람이냐 신앙인의 삶을 사는 갔다 박았는데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사람은 뭐 손끝도 하나 안 다쳤는데 아이고 외제차를 박았네 아이고 나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글로 바꾸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접근이 이제 자꾸 시대로 간다 이른바 역사 비평 이름만 하니까 와 이거는 좀 우리가 글을 좀 읽자.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라는 뭐 시를 딱 읽는데 맨날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고 식민사관이 어쩌고 뭐 그렇고 친일파가 어쩌고 이야기면 좀 그 이야기 좀 그만하고 시를 좀 읽자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관점 이거는 이른바 197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학의 힘을 빌려서 텍스트를 좀 읽자 이제 글을 좀 읽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그 프랑스의 해석학자 기호학자인 폴 히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텍스트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텍스트의 세상. 그 세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건의 역사적 사건.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가 사건을 지시하죠. 지시적 기능인데 텍스트 글을 안에 들어가니까 오 이거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에 대해 글을 써보라 그러면 다 다르게 쓰듯이 다른 조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 많은 이가 손을 대는 것은 완전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세상이냐. 마르코와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으로 가서 거기서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완성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무렵의 시간과 로마 제국 전체 인구조사 시간을 같이 엮어놔버려요.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탄생과 인구조사는 적어도 10년의 거리가 시간적 거리가 있는 사건인데 이거를 같이 엮어놓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왜 인구 총 뭐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다.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이잖아요. 전체를 다. 아, 한국은 이렇구나. 로마 제국 인구를 조사한다는 개념은 뭘까요? 아, 로마 제국 전체가 이렇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이스라엘의 한 유다 땅에 혹은 갈릴레 뭐 이거 베들레헴이냐 뭐 나자렛이냐 이것도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 그러면 세계 전체니까 전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탄생하셨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시간적으로 또 약간 각색 편집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방송이죠. 방송이지만은 사실 있는 그대로 안 찍으시잖아요. PD님이 나중에 또 어떻게 이런 악마의 편집 뭐 이런 게 있었을까 개코네. 저는 아 그랬는데 어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PD님의 어떤 손기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엮는다라는 작업에 대한 이 작품화하는 것, 작품화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둔감했어요. 근데 그 유럽권에서는 그게 7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해가지고 80년대를 기점으로 완전 폭발적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첫 시장은 기호학 그리고 설화학 이런 걸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설화학은 이야기의 흐름과 의도, 전략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기호학은 각 단어 사이에 발생하는 의미의 변화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해가지고 바깥에서는 이런 학문들이 진짜 꽃을 피고 엄청나게 많은,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공부 이렇게 성서 공부하시는 거 말고 내가 대학 공부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기호학 공부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웬만한 과목에서 기호학은 기초학문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인문학 계열에는 문학기호학은 당연한 거고요. 어떤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화는 영화기호학, 광고기호학,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기호학을 배우고 심지어 음악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과에도 악보 보는 것도 기호학, 뭐 예술 분야 다 기호학, 심지어 음식까지 음식에도 보면 기호학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징을 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 기초학문으로서의 그거는 많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성경만 아직 유럽 사회에서는 성경이 접근하는데 그 텍스트 하나에 글을 보고 그 안에서 이런 언어학적인 기법을 들어가서 분석해내는데 참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것조차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너무 자료가 없어요. 예수님들도 책 많이 이제 찍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목을 그쪽으로 하시는데 그런 류의 자료가 우리는 너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신자분들이 성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성서에 대한 접근, 성서 공부를 한다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요? 아,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야 되겠다, 공부한 사람. 근데 이 공부한 사람 되게 다 누구예요? 첫 번째 접근에 대해 역사 비평적 관점. 당시 시대는 이랬고 이게 문법적으로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뭐 이 정도의 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 글의 짜임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참 이게 부끄러운 것이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국어라는 걸 배우잖아요. 읽기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 뭐 읽는 거 뭐 읽으면 되잖아. 아직 국문 아직 못 띄었어? 국문 한글 읽을 수 있잖아. 이게 끝인데 읽기의 학문 그 어떤 도구가 우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읽는 거는 설화적 흐름과 그 단문적 구성과 시, 공간, 행위자들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거나 소설이나 작품을 읽을 때 대부분이 평론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어를 읽는다면 여전히 평론가한테, 전문가한테 우리는 묻죠. 영화 평론가들이. 이게 참 신기한 게 각자가 평론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그게 전문가가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것을 기대고 있어요. 성경은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제 스승이신 선인석 신부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성경이 네가 하느님을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하냐? 왜? 사랑하는 사람이 네한테 편지 쓰는 건데 네는 왜 그걸 들고 남한테 왜 가냐? 내가 프랑스어로 모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프랑스어로 내가 나한테 편지를 썼으면 내가 불어를, 프랑스어를 배우고 말지. 다시 말해서 읽는 방법을 내가 익혀야지. 왜 맨날 전문가를 쫓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사람 낚는 어부처럼 이 고기 낚는 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체화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성서 모임 뛰어갑니다. 아, 이런 말씀드리면 또 성서 모임 하시는 각 수도회가 또 싫어하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아,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후로 이제 대단위로 모여서 강의하는 거죠. 사실 마이크 잡고 혼자 강의하고 막 사람들 한 천 명 있으면 되게 신이 나거든요. 이제 저도 그 신이 나는 걸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오겠어요, 이제? 근데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한들 사람들이 따다닥 붙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까? 이미 사회 심리학적으로 그런 시대는 이제 가버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서 말씀을 가지고 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이 방법에 대한 것은 뭐 이거는 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건 다른 차원이니까 지금은 성경을 접근하는 두 번째 차원에서 제가 텍스트를 보자. 크게 텍스트를 봤을 때 흐름이 있다. 이거 루가복음서문이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된 사람이 전해준 것을 엮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사건을 봤어요. 완성된 사건을. 그런데 보고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말씀의 종이 되어버렸네요.
만약에 신자 아니었다고 칩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종이 됐던 것, 종, 이 둘로스라는 그리스 말이 종이라는 개념은 성서 안에서 그냥 뭐 주인, 종 이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느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 여기에는 누가 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 그리고 많은 현인들, 현자들, 예. 그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많은 어떤 백성들, 모든 종의 개념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된 것, 사람의 변화가 됐어요. 사건을. 그러한 것을 전해주고 있죠. 전해준다는데 여러분들 이게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전해주냐면 사건 그것을 아 예수님 우리 구원하셔서 이걸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로 엮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변화된 거예요. 말씀의 종으로. 그런 것을 전해준 거예요. 이건 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말씀의 육하의 차원에서 성경은 되어감의 문제다. 되어감의. 사건이 글로 됐고 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애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되어가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 전해줘요. 자, 그 끝은 어딜까요? 끝은 루카복음 1장 3절 4절에 종교 신 테오필로스님, 테오필로스라는 말 자체가 신을 사랑한다,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초신자 내지 들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혹은 들어왔으나 아직까지 하느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이 아직 확신이 안 써 있는 사람. 네. 그런데 앞에 종교신이라고 여기 붙어버리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상당한 어떤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벼슬을 하는 사람, 귀족 이런 사람, 그 상당히 재력가이자 권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린 추정을 하는데 그리스도교에 관심이 있었던 혹은 이미 들어왔는데 아직 믿음이 약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이 될 수 있죠.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그러니까 이 저, 나라는 것이 이런 아까 제가 단계별로 흘러가는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거예요.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4절에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되어감의 목적은 어딨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고 그 목적은 진실입니다. 내가 계속 보고 익히고 했지만은 테오필로스 너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네가 익히고 배운 것이 진리, 진실임을 깨닫도록 너도 변하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변했다. 그 이전에 말씀의 종이 된 사람 여러 변하더라. 그것이 서로가 이어져 왔는데 나도 거기 동참해서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다. 너도 이제 변해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읽기를 통해서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현대인의 읽기 개념인데 애시당초 읽기라는 학문이 오늘날에도 읽기라는 개념이 애시당초 읽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못된 일제식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식민사관 바탕의 교육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읽기라는 개념은 빨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이 개념이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조선시대 사국이나 뭐 이런 우리 예전에 어떤 글들을 보면 읽기는 거의 수련 차원 아니었습니까? 시를 읊고 하는 게 그 시 읊어가지고 아, 시 전문적인 단어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풍류를 즐기고 뭐 양반님들 이야기지만 읽기라는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뭐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빨리 써먹는 정보 수집 이 개념으로 읽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읽기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되어감의 이야기라는 거죠. 되어감의 이야기. 그래서 프랑스에도 그 강의실을 우리는 제1강의실, 제2강의실 이렇게 되는데 강의실이 렉듀에흐라는 표현이죠. 렉듀에흐. 렉듀에흐라는 말 자체가 읽기입니다. 강의실을 렉듀에흐라고 써요. 그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읽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육받고 내가 공부에 나갔을 때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개념이죠. 학교 뭐 대학교 교육을 마치면 내가 학위를 따고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강의실이라는 그걸 렉듀에흐 읽기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실된 그 자리로 진리로 우리 참여합니다.
참여하게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세 번째 접근 차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른바 역사 비평에 아직 머물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필요한 지식이나 이것은 성경의 본격적 의미에서 성경 안으로 들어온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기껏해야 당시 상황을 알고 기껏해야 그리스의 문법적인 차원을 아는 것, 당시의 언어를 아는 것, 이 수준에서 공부는 다 마칩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단계는 언제 할 거냐? 아 이게 이제 환장하죠, 진짜 우리 경상도 말로. 이게 어느 시점에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인력도 상당히 없을 뿐더러 또 거기에 대한 열의도 우리는 어디로 지금 빠지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중 설교가들의 이 거짓 예언자와 같은 행동들이 저는 한국교회에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합시다. 제가 말하는 이 세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지 않고 성경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언변으로 그래서 대중적 인기로 요즘 유튜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으로 성경을 지 멋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기는커녕 이른바 텍스트 세상이라 했는데 성경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그 구조를 살피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내가 진리를 얻어가서 내가 되어가는 것도 아닌 그냥 말장난식의 강의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오늘날 비단 오늘날의 현상이 아니라 초세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이른바 가톨릭 서간이 나타날 때 거짓 예언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화화 이야기를 해요. 거짓 예언자들이 신화화의 작업을 하고 있다. 거기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신화화가 뭘까요? 신화화가 신화화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어서 내가 말씀해 준이 되고 체화되어서 내가 진리로 나아가는 지금 현실의 작업인데 자꾸 내일로 보내줘요. 너 이렇게 하면 내일 이렇게 이른바 장밋빛 인생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오늘의 구체적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어떤 격언이나 훈화 말씀 이 말씀 들었을 때 내가 뭐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신화화 해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서 저자들은 강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저희 대구에서 제 가톨릭 신학원 신자들 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유튜브로 한번 해볼까 이런 방송 그래서 한번 자료 찾는다고 상당히 많이 봤는데 보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무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곡해서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신자분들이 고개 끄덕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 특정 누구를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저는 좀 과도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의 무리 보면 어떤 우두머리가 싸워가지고 1등해갖고 이게 두목이 돼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동물이 이거 따라가잖아요. 왜 우리 신앙인들은 각각이 제 주체성으로 자기가 성서를 왜 안 읽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비판 의식이 없어요? 안 읽었기 때문에 또 여전히 누군가의 전문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의존해요. 왜? 말 잘하고 인기 좋다고 공부해갖고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신부님 앞에서는 사람 10명 모으기가 그렇게 힘든데 대중적 인기가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 사람은 제발 가지 마라 그래도 몇천 명씩 모일 수 있는 이런 현상 이게 1세기 말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이익되게 성경을 왜곡해버립니다. 왜곡해서 제가 한번 듣다가 상당히 화가 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듣다가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동영상을 신자들 앞에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제가 왜 틀렸는지 무슨 이란인지까지 설명을 다 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영상을 보자면 요즘 이거예요. 우리 수녀님들 계시지만 공동체 생활하기 힘드시죠. 바깥 세상 사람들 더 치고받고 더 힘들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원수가 생기고 막 그러다가 저 사람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내려놓자 이것 때문에 늘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찍을까 말까 보장 찍을까 말까 이거 이렇게 맨 그래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서를 가르치는. 예수님도 모두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모두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래? 그러니까 모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코드가 맞는, 안 맞는 사람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냅두고, 인생 짧다, 냅두고 그나마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그래 살아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전문가가 그래 말해주니까 아이고 내 마음에 원수가 있었는데 내려놓으라 하니, 그리고 맞는 사람 사랑하라 하니, 아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구나.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영상에 앞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 성경 말씀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예수께서 사랑하셨어요? 육화하셨어요. 어둠이라는 곳에 육화하셨어요. 그 세상은 예수를 죽였어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와 똑같이 되셨어요.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는 냅두고 사랑하는 사람께 대라. 예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이방인 다른 민족도 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지금 제가 수업하고 올라오는 길인데, 그 요한복음의 인간학 이야기들, 인간 안트로포스라는 이 그리스 말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왜 이 대목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축제 때 예수께서 표징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았다. 약간 전문적인 지식인데, 믿게 되었다 할 때는 이른바 그리스의 단순 과거형 아우리스 동사를 써요.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하면, 이거는 미완료 형태를 써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단순 과거를 썼을 때는 이제 믿기 시작! 이제 인간들은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미완료 형태를 믿지 않으셨다 할 때는 어느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는 이제 오케이 나 시작한다, 그런데 나는 옛날부터 너를 믿지 않았어, 이거죠 예수님 입장은. 그럼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봐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게 끝나지 않겠죠. 인간은 모자라고 불신이고 인간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인간은 형편없구나 하느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런 인간의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갖고 완전 뭐 믿음의 부자가 되고 완전해졌다, 아니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깨안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보기에 더럽고 진짜 부족하고 능력 없어서 아예 아무 가치도 없다 하는 그런 인간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그런 걸 말하는데 그냥 서로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게 거지 대언자 전형적인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걸 가져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겸허하게 왜곡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바꾸는 거. 이거. 이거는 뭐냐? 텍스트 세상 자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 이 성경을 폭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내가 진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제가 성경을 접근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조금 우려되는 부분, 제가 바라보았을 때 한국교회에서 드러나는 현상 중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대로 읽고 제대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나마 있는 것이 각 수도회나 또 각 교구에서 하는,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성서학교, 제발 좀 가서 거기서 공부하시라. 진짜 성서가 궁금하시면 특강 위주에 아무 때나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거기에 휘둘리지, 우리 시청자분 그런 데 휘둘리지 마시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주교님이 다 인정하고 만들어 해놨는데 거기는 잘 안 오시고 바깥에서 유명하다 하더라 거기, 네, 거기는 제발 가지 마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접근 방식에 그래서 진리로 간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 한번 해보겠다. 그럼 진리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진리를 우리가 익힌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발전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죠. 내가 뭔가
아, 좀 좋은 걸 얻어가지고 내가 보다 더 나은 수도자, 보다 나은 신부, 보다 나은 뭐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제발 여기서도 좀 탈피하자. 성경 읽어봐야 잠만 오지 거기에서 내가 진리로 뭐 거듭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늘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필사를 지금 도대체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필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또 어떤 신자분 보니까 필사를 국어로 하다 하다 하니까 영어로도 하고 뭐 다른 외국어도 모르는데 불어로도 하고 불어를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저걸 왜 하시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쓰고 있으면 옆에 가서 여쭙습니다. 아버지 저기 요거 바로 전에 그릴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 하면서 내가 뭐 썼더라 하고 이래 글자 연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막 한다고 단순히 그렇게 해갖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었을 때 목적의식을 딱 뚜렷하게 둬야 돼요. 내가 그 진리로 간다라는 것. 결국에는 테오필로스가 진실임을 깨닫게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의 사건으로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그건 대상화된 한 사건일 뿐이잖아요. 이게 나의 부활이 되도록 이끌어. 성경에 쓴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인들의 삶의 흔적인데 그 신앙인들이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갔던 것을 나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객관적 대상으로 쓰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역시 부활의 삶을 살고자 너도 예수님 이래 부활하셨으니 너도 부활의 삶을 살아라고 초대하는 글이 바로 성경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뭐냐? 부활을. 그 내가 거듭나서 내가 보다 나은 나로 발전하는 것? 이게 가장 신앙에서 가장 큰 오류이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 어디 피정 갔다 오고 내가 성경을 하나 필사를 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 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목적의식은 제발 버려라. 피정 같다고 했으면요, 우리 신학생들은 다 성인돼 있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신부들은요, 뭐, 교황님, 막, 더 이상 했어요. 완전 성인, 성녀 다 됐어야 돼요. 신부님, 수녀님들 매월 피정하시고, 1년에 또 모여 또 피정하시고, 예, 매일 저녁마다, 예, 침묵 속에서 또 말씀 읽으시고, 그러면 수녀님 뒤에 후광들이 막 계속 빛이 나야 되는데, 예, 절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조금씩 해가지고 나아진 나가 됐다면, 우리 평생을 걸쳐서 우리 고해성사 보잖아요. 와, 죽을 때쯤 되면 완벽하게 완전 세탁돼가지고 그랬는데 왜 고해성사는 계속 보나요? 왜 계속 봐야 돼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보다 나은 나, 영성적으로 하나님 뜻을 좀 더 알아서 보다 나은 신앙이 되겠죠. 안 돼요. 아까 요한복음의 인간하고 말씀 인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눈에 아무리 네가 설쳐봐야 옛날부터 언제 끝나지도 않은 너는 불신이야. 너는 부족한 존재야. 이거를 우리는 고백하는 게 이른바 부활입니다. 부활은 당연히 유다 사회 안에서 어떤 거냐면 유다 사회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으로 이미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없던 어떤 사건을 내가 잘 살아갖고 쟁취하는 개념으로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부활 그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 사회 안에 사두가인 안 믿고 바리사인은 믿고 뭐 이런 부활 논쟁도 있다. 그 부활이라는 건 종말론적 개념 안에서 내가 본디 내 모습으로 회복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회복하는 사건. 자, 이러면 우리가 방향성이 완전 달라집니다. 새로운 어떤 무슨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땠는데요?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원래 어땠는데요? 모든 피조물과 조화롭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고 하느님과도 함께 살아갔던 결국엔 조화로운 삶, 뭐 오늘날 표현하면 연대의 삶, 누구 하나 그 연대에서 내쳐지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가는 삶, 그런 삶이죠. 그런데 목표의식이 생겨버리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막 가잖아요. 막 뛰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가죠. 세상은 경쟁해서 균등하게 해서 공정한 경쟁을 기회를 통해 이것을 해서 결과를 정의롭게 만들어갖고 뭐 성공하고 이러지만은 교회는 아니에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아요. 저마다 다 달라요. 균등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서울의 대치동에 태어났으면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논리죠. 아, 그렇다고 신부 안 될? 아니, 신부는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들, 지방에 그냥 사립대학, 자존감 낮은데, 제가 늘 그래요. 이 대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가장 자랑스러워. 의예과인가요? 우리 학교에서. 간호학과인가요? 그거 거의 1, 2등을 하니까요. 약학대인가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늘 그래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대구에 가장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건 바로 너 자신이다. 유일하고 고유한. 유일하고 고유한 것이 어떻게 다른 것과 경쟁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깨우쳐주는 것. 아무리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 자신이 고유하고 가치 있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본디 인간으로 본디 세상을 회복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말하는 부활 사건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거 하자고 예수님이 공생활 내내 세리 만나고 창녀 만나고 가난한 이 만나고 당시에 버려진 이들 만나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살자 하는 누가 가장 반대해요? 저 죄인하고 같이 못 만납니다 하는 건 바리사이들. 근데 바리사이들 목적이 있거든요. 이 그룹은 나 잘 살아서 도 닦아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하느님 구원 얻을 테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김교황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부활이라는 그 짤막한 글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포가 막 살아갖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부활 개념,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육체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그것이 참이 되는 순간에도 이미 늙고 있다. 시청자분들의 자매님들 많으실 텐데 내가 얼굴에 막 찍어 바르고 보톡스 바르고 막 오만해도 그 순간에 세포는 죽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목표의식을 갈 때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룰 수 없어요. 늘 오늘 또 내일 내일 아니요 오늘 내 모습으로 회복. 그래서 테오필로스님이 진리로 거듭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실임을 확인하는 작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다시 말해서 내가 본래 내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다움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길을 열 번의 강의에 걸쳐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래 모습을 회복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의 종이 되고 진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참으로 읽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치관부터 좀 재정립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열 번에 걸쳐서 한번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서 함께 이 시간을 풍요롭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